안녕하세요. 안동 봉경사 서쪽 등 넘어 깊은 산골에 가죽나무 2만 평, 100년 7천 평, 꽃자작 2천 평을 재배하고 있는 장형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죽나무에 대해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간행농으로 하는 고추, 감자, 고구마 농사 도전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농사는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사일에 젖으신 분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께 건네드릴 가죽나무 100년 꽃자작, 손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소독도 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죽의 좋은 점이, 네. 제가 일단 먼저 묻는 것부터 그렇게 대답할게요. 자, 뭘 물으셨죠? 병충해. 병충해는 거의 없어요. 약 안 쳐도 돼요. 와. 그런데 간혹 꽃매미가 있어요. 꽃매미. 예, 매미충. 네, 매미충. 꽃매미충에서 네. 그런 건데, 네. 이 꽃매미가 활성화해가지고 네. 저희는 거의 무공리를 하는데 네. 1년에 방제 한 번만 하면 돼요. 어릴 때 알에서 깨어났을 때 조금 움직일 때 한 번, 그러니까 가죽순 다 따고 수확 다 네. 끝나고 끝나자마자 네. 전지하고 치면 돼요. 전지도 그 완전히 밑에를 바짝 잘라나요? 자, 방법은 제가 이제 실험 중인데 네. 저는 지금까지 20cm를 두고 잘랐어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외가지면은 눈을 네. 한 3개 정도 놔두고 위를 자르면 그 다음에 세 가지에서 가죽순을 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또 순을 따르면은 9가지 해서 가죽순을 딸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완전히 다 잘라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그 나쁜 방법인데요. 풀을 감당 못할 경우에 가죽순을 네. 일단 따요. 따고 난 네. 다음에 전체를 풀약을 싹 다 쳐버려. 가죽나무고 다 죽어라고 다 싹 다 쳐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글라신 계통으로 안 네. 그 뭐야 그 제초제 이제 네. 뿌리까지 죽는 제초제를 이제 쳐요. 뿌리 네. 죽는 거랑 새떼기 죽는 거랑 같이 네. 같이 치면은 몽땅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자 말자. 네. 치자 말자 가죽나무만 골라가면서 싹싹 다 베요. 네. 그러니까 전지가위나 전동가위나 뭐 네. 엔진톱을 이용해갖고 밑바닥까지 싹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이 3천평이 전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새순이 올라와요. 가죽순. 아, 가죽나무 다시 올라와요? 가죽순은 무조건 다시 다 살아나요. 잎에 아. 묻어가지고 네. 순이 식물이 죽잖아요. 네. 근데 가죽나무는 묻지 않았잖아요. 잘랐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아, 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 가죽나무부터 자르고 풀 제초제를 친다. 아니, 제초제를 치고 난 다음에 가죽나무를 쳐야죠. 아, 가죽나무를 먼저 치면은 가죽나무 잘랐던데 제초제가 묻으면 가죽나무 죽어요. 아, 제초를 치고 나서 나무를 자른다. 네. 그걸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좋은 점이 네. 돈이 돼요. 음나무, 음나무, 네, 두릅, 두릅보다 방세에서 네. 두릅하고 음나무 계통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게 차장님 더 잘 아시겠네. 두릅나무하고 음나무하고 저 뭐야 재배를 하신다니까. 네. 네.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나요? 근데 두릅나무는 두릅나무가 음나무는 이제 그 버댕이 병이라 해가지고 잎이 오글오글한 병이 생기더라고요. 장마철에. 아, 네. 여기는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가죽나무도 혹시 그런 병충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시 재배하나요? 저대로 놔두면은 한, 저는 처음에는 1.5m 정도, 1.5m, 2m 네. 간격으로 심어요. 네. 심으면 저절로 밀식이 돼요. 저들이 아, 뿌리 번식을 해가지고 아, 보통 꽃나무나 음나무나 드럼나무는 번식이 네. 굉장히 늦어요. 그런데 가죽나무는 네. 번식이 굉장히 왕성해요. 아, 잘 번져요? 뿌리에서? 예.
한 1년 지나면은 네. 1.5m 심어놔도 네. 거의 꽉 찰걸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잘 번져요? 네, 뿌리 번식을 하니까. 산에 심으려고 하는 산에도 괜찮겠죠? 그럼요, 좋죠. 예. 네. 네. 근데 일단 산에 하려면은 네. 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산 나무를 싹 빼내고 아까 그 방법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두루 빼놨는데 아이고 풀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세요. 제가 드럼나무 네. 밭을 원래 네. 제가 그 방법을 써서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성공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봄에 그리고 새로 나는 네. 풀 잡는 네. 방법 오늘 알았는데 네. 두알 잎재. 두알 잎재? 예. 그 스톰프 잎재나 두알 잎재. 두알 스톰프 잎재가 가죽나무는 괜찮대. 스톰프 가루 있잖아요. 가루약 제초제. 네, 네. 그거를 이른 봄에 풀씨 올라오기 전에 네. 가루를 손으로 살살살 뿌려요. 그러면 씨앗이 안 나잖아요. 풀씨가. 예. 그렇게 하면 산은 아마 충분히 이길 겁니다. 오늘 이거 너무 귀한 강의를 제가 한 것 같아서 참. 네, 너무 감사해요. 좋은 정보를 네. 알려주셨네.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사장님께 가끔 전화 드릴게요. 가끔 안 되고. 네. 제가 오늘은 그래도 일 안 하니까 그런데 일 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 안 받, 전화 안 받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유튜브에 자주 이거 올려 주시나요? 네. 그럼 유튜브 들어가서. 네. 하여튼 제 거 쭉 한번 보세요. 보시고 네. 참 저 네. 제가 얘기한 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다 네. 무조건 보면은 표시를 네. 남겨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하여튼 보고 본 대로 뭐 영상 있다거나 이렇게 쓰셔도 좋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전라도 어디라 그랬죠? 장수요. 장수. 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원래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근데 뭘 맞나요? 네. 아까 소장님은 이거 예. 아주 어릴 때 해마다 먹었죠. 어릴 때부터 먹었죠. 예. 팀장님은 처음 먹어보죠. 처음 먹어봐요. 그래도 먹어요. 처음 먹는 사람 못 먹는데. 나도 처음 먹어. 우리 부 팀장님은 처음 먹는다. 이야. 그런데도 맛있게 지나. 아, 가죽이 이거 대박 나겠다 이거. 아 참.